아트만두, 최재형, 정직한 후보 2. 모르니까 모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준비됐습니다.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개봉. 아트만두. 정직한 후보 2. 정치할 생각 없었는데 인터뷰. 최재형, 감사원장 하다가 꼴값 떨고 나와서는 대통령 하겠다고 기웃대며 다니는 자가 있는데, 자기가 명문 가문 출신이라고 떠벌이면서 할아버지 최병규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말하고 다녔는가 봅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의 김학규 기자의 검증에 따르면 최재형의 할아버지 최병규는 만주에서 조선거류민단 단장을 맡아 일제에 부역했다는 것입니다. 만주에 설치된 조선거류민단은 일제가 오족협파라는 미명으로 가려놓은 침략군의 꼭두각시인 만주제국에 협력하는 친일단체였습니다. 더하여 김학규 기자는 최병규의 아버지, 그러니까 최재형의 증조부인 최승연이 일제 강점기에 면장을 오랫동안 지내면서 일제의 식민 정책에 충실히 복무해 왔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저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던 것으로 하고 살면 될 것을 이제 자식들 보기 부끄러워 어찌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겠다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면서 온갖 무식한 소리를 떠벌리고 있더니 이번에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에 대해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겉보기에는 그저 별것 없어 보이지만 일단 입을 열어 말을 시작하면 진가가 빛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허우대는 멀쩡해 보이는데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혀를 내두를 만큼 무식이 통통 튀는 사람이 있던데 윤석열이 바로 그 후자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듯합니다. 더하여 연일 드러나는 윤석열의 무식에 대해 후보자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었다고 무마를 하려고 했다고 하니 이제는 무식함을 넘어 자신의 의도조차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입 다물고 있으면서 그저 꼴통 소리만 들을 것을 입을 열고 말을 하니 꼴통에 무식까지 얹어갑니다. 오죽하면 윤석열과 최재형이 엑스맨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차라리 허경영을 영입하는 것이 저들에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참 가지가지 한심한 것들이 다 나오는 대통령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럴수록 더욱 정신 바짝 차려야 하겠습니다. 장호준, 페이스북.